Nice game to eat.야. 뭐야? 아, 정신 못 차리네 진짜. 네, 낚인 공화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침을 튀어. 아, 진짜. 이 방송 안 보셨어요? 깜짝이야, 왜 이래. 원래 침 튀고 침 뱉는 방송이에요. 아씨. 자, 낚인 공화국과 함께하는 라디오스타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계속 광고론 나가는데 저희가 사실 이벤트 진행이 안 돼가지고 좀 궁금해하는 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대학 코미디 페스티벌 말씀드렸듯이 8월부터 저희가 이벤트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는 8월 1일부터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표 받으셔서 공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볼 분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너랑? 응 저랑 같이 보러 가요. 보러 가실래요? 창피할걸? 다 쳐다볼 거야. 아무튼 거기서도 어그로 끄니까. 그럼. 그렇죠. 아무튼 아픈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닙니다. 혹시 보러 갈 분이 없는 분들은 현장에 오시면은 우리 또 남자 시청자들 많으니까요. 같이 손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께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노래 맞추기. 네. 대홍단 감자. 근데 이게 꽤 화제가 되는 노래인가 보더라고요. 네, 대홍단 감자 부른 어린이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딱 한 분만 맞추셨습니다. 진짜 가사를 네. 다 알려줬는데도? 네, 다 틀리고 한 분만 딱 맞추셨어요. 김솔매 어린이는 누구예요? 김솔매 어린이라고 사실 김솔매 어린이가 부른 게 더 많고 더 유명한데 네. 역시나 우리 쿨게이님께서 찐? 진짜 막 열심히 찾아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김유빈 어린이의 대홍단 감자를 정답으로 내세우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운이죠. 아까 같은 노래인데 얘도 불렀고 얘도 불렀는데 정답은 얘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FD2 그거 가수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려워 문제가. 난 대홍단 감자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감자... 신경 검려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진짜로? 네. 그 북한 어린이가 부른 감자 그런 게 있어요. 네. 재밌어요. FD2ED2님 축하드리고요. 상품으로 뭐 드리죠? 황금가지에서 나오는 네.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읽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제발. 아 그리고 쿠게이님이 오늘 그 외국에서 네. 뭐 고모님이 오셨대나 뭐 그래가지고 오늘 말고는 뵐 시간이 없어서 네. 오늘 휴가를 내서 제가 대신 땜빵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 소감은? 뭐 오랜만에 함께 처음 하는데?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예전에 하셨잖아요. 9년째. 예전에 잠깐 아니 멤버는 다르잖아. 다르니까. 네. 그때랑은. 어떻게 이 옆자리 사시는 소감은? 아, 조용히 있다 가려고요. 아니 소감. 예? 어차피 하던데 뭐. 조용히 있다 가야지. 오늘 가고. 뭘 가고야? 가고 해야죠. 아휴 시간도 빨리 가고. 네. 아 이제 라디오스타 분위기 모르시네. 그러면은. 네. 또 이제 준비를 했어요. 원래 쿨게이님이 이제 문제를 준비를 명창 쿨게이 제가 쿨게이 오빠 대신 오신 거니까 아 이거 바로 내야 돼요? 네, 네. 바로 하셔야 바로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의 퀴즈? 네 근데 저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맞출 수 있으면 바로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근데 가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가사를 봤는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받으나 무슨 노래인지 유명하대. 나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 예전에 좀 팬덤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지. 어떻게 한번 그럼 김혜보 씨가 하는 걸로? 아니 아니요. 우리 둘 다 모르잖아요. 오빠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시면. 아무렇게나 부르라는데 노래를? 아 그래요? 아무렇게나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네. 모르니까 그냥 부를게요. 진짜 완전 생 라이브네. 아까 생 라이브인데. 그니까. 노래를 모르는데 가사 가지고. 생 라이브. 노래를 만들라는 거 아니야? 랩으로 하셔도 좋고. 아이 무슨 랩이야 이거. 그럼 노래를 해줘야지. 그리고 샹송 버전으로. 내일이 다 보이지 않아 두려워져 혼자 견딜 수 없어 목이 메도록 내 마음은 애타지만 소리도 없이 아침이 오고 오늘이 다시 시작돼요. 빡빡빡.
이런 노래입니다. 약간 그 음색 자체, 아니 그 분위기 그 자체는 불러줘야 되는데. 어린이마라 그 주제곡 같고. 아 그 다음도 불러야 돼요? 그대를 지키고 싶어.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 둘만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봐요. 약간 중2병인데 노래가? 가사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줘봐요. 채팅창에 나온 게 저게 정답인가? 네, 다 알 수 있어요. 유명한 노래를 제가 채택했습니다. 유명한 노래예요? 난 처음 듣는데? 아, 그 후렴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문제 이렇게 약간... 더럽게 내요? 줘봐요. 맞추기 힘들게. 되게 유명한 노래야? 베베 꼬였어.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 둘만의 특별한 얘기를 함께 나눠봐요. 왜냐면 저도 가사 봤어. 저도 팬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유명한 사람이요? 네. 아 그래요? 저게 그러면 3집? 네. 러브 할 때? 그럴 거예요. 저 앨범도 있어요 집에. 아 러브? 네. 조장혁? 아 아니요. 아닙니다. 좀 더 앞에. 여자 그룹이고요. 아시는 분은 정답. 어디다 적으시면 되죠? 옛날에 아 저희 그 커뮤니티 방송 게시판에 보시면 라디오 스타 게시판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게시판이 숨겨져 있어요. 주로 찾아, 어떤 글이 올라와요? 찾아주셔야 돼요. 뭐 1분이 왜 이렇게 까냐. 김일분 내려와. 김일분 하차해라. 예전 뭐, 멤버가 더 재밌네요. 침 좀 그만 붙여라. 아 진짜? 아 그 유명해 원래? 네. 아, 원래 유명했어? 침일분. 아 그래요? 아, 네. 화가 건더기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학창시절에 하도 바닥에 찍찍 뱉어대가지고 방송할 때도 나와요. 아. 그거 수술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 하지 마! 아, 아니야, 아니야. 어디가 안 좋은데? 침샘이요. 아, 진짜로? 아, 나 네. 깜짝이야. 아, 진짜로? 네, 네 뭐. 침샘이 안 좋아서. 말한테 침이 이렇게 막 튀어나와. 수술한 게 이 정도야, 근데? 아직 침샘 봉합한 게, 이게 봉합이 덜 돼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새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안 좋아서 진짜 수술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지난주 라디오 스타에서는. 아, 진짜 말하기 좀 그런 거야? 네, 그렇대요. 그래서 지난주 라디오스타에서는 그래? 저희가 이제 그 이런 부분이라고 저희가 예측했었어요. 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땀이 많이 나서?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요. 본인 굉장히 그 본인의 무모증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발끈하면서. 왜? 무모증 있어? 무모증이 맞아? 아니, 자신은 거기 없다. 아, 무모증은 안 돼. 제가 겨드랑이에 털이 안 나요. 네. 이것보다 또 자신감 있게. 아예 안 나? 아예. 아 두 가닥. 그래서 이름도 붙이고 기르신다고. 아 진짜? 네. 어 찰스 굿모닝 이렇게. 이름을 붙이진 않고 그냥 네. 얼마나 잘하나 한번 길러본 적은 있어요. 아 진짜 더럽다 진짜. 궁금하잖아. 궁금하긴 하네요. 내가 직접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누군가 해준다면. 아 저도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네. 두 가닥은 진짜 특이하다. 딱 두 가닥 나요. 양쪽에 둘 다? 합이 네 가닥이야? 날개야? 네 개.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겨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네, 수술을 하긴 했다는 거. 네. 어. 완쾌 빨리 완쾌 되시길. 네. 수술하는 게 아무튼 안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한 일주일 걸린대요. 아 일주일 정도. 파이팅! 시청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몸이 아직 완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신 없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평소랑 다른 거 같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소설들과 함께 네. 진행을 해볼 때 오늘도 또 참 정신 나간 사람이 많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하나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심일분님이 네 조심하세요. 아 판사 아 사연이 이거 네이트판 사연으로 바꿨어요. 네이트판 사연이랑 네. 뒤에 시청자 사연도 있어요. 야, 몰랐어요? 좋네. 네. 아 봤어야 알지 뭐. 김구라 하차하고 라디오스타 안 봤다잖아. 비슷한 거지 뭐. 안녕하세요. 전 27살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저에게는 만난 지 반년 정도 된 4살 연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사이는 너무나 좋습니다. 애교도 많고 착하고요. 다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꾸 뭘 훔칩니다. 작게는 가게 젓가락부터 크게는 마트에서 장 볼 때 뭔가 하나씩 주머니에 넣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정도는 재밌잖아 라며 웃습니다. 그러다 한번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인지 칼같이 계산해 놓습니다. 여자친구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나중에 계산하려고 보니까 돈이 몇만 원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러기 싫었지만 자꾸 의심이 갔고 결국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의심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도 다이소에서 작은 물건을 하나 훔치더라고요. 왜 이러는 거죠? 고칠 방법은 없을까요? 자꾸 정이 떨어지네요. 다이소 알바네. 다이소에서 물건 훔치면 걸리지 않아? 네. 나갈 때 띵띵띵 울리잖아. 그러니까 봐봐. 아, 다이소에 띵띵띵. 정확한 없어요. 명칭이 들어간 건 다이소 세 글자밖에 없어요. 그래. 맞네. 다이소 직원이 다이소 홍보용으로 이거 올린 겁니다. 그럴듯한데? 아니에요. 네. 다이 똑똑한데? 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써놨어요. 제가 판이나 뭐 사양 글 같은 거 써놓으면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각색하는 거예요. 각색하는 게 이렇게 재미없어요? 각색한 건 아니고. 문 찬 거 아니야? 문에 찬 거 아니야? 아니, 각색한 건 아니고 그냥 읽기. 과 잘못 선택한 거 같은데? 문에 찬 작가 맞죠? 그래서 학고 두 번 맞았어요. 네. 나도. 나도 학고 두 번 맞았는데. 아, 다이 X라고 써놓으셨다고? 도벽. 이게 도벽이에요? 네. 도벽이 정확히 명칭이 뭐예요? 도벽. 도벽의 그 뜻이? 도벽. 그냥 이유 없이 물건 훔치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응. 습관성. 아. 여자는 이거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고 생리도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사람에 따라 다 있는데 여자가 좀 더 높고 그런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도 똑같아요. 아니고, 네. 똑같고. 네. 근데 그런... 여자는 신체 리듬이 그게 있으니까는 그럴 때 더 그러기 쉽다. 아, 그런 뭐 심리적으로 그랬을 때? 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특이한 상황 속에서 뭐야 쾌락을 느끼는. 네. 왜 웃어? 아니요. 저희 주로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네. 있잖아요. 네. 내가 그 느낀 게 뭐냐면 그 영화 중에 그 누구지? 박찬욱 감독 네. 이번 할리우드판 그거 보면서 아 저렇게 쾌감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거 느꼈거든요. 뭐야? 제목이 뭔데요? 할리우드판이요? 니콜 키드만 나온 거? 어. 스토커? 아. 어. 어. 그게 봤어. 사람 죽이는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막 이상한 거에 내 친구 중에 진짜 특이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예전에 막 그 내가 예전에 말한 거 있죠. 그 먹고 싸는 걸 싫어해가지고 싸고 먹는 애 있잖아요. 네. 그 아깝다고 먹고 싸는 네. 게 아까워서 싸 먹기 전에 싼다고. 네, 천재예요. 어, 그래 있잖아요. 네. 걔가 또 이런 쾌락이 비슷한 게 있어요. 저 뭐야? 무슨 쾌락이냐면 똥창 문제 쾌락. 아, 그 묘한 기분. 어, 그거를 아, 좋아해. 어, 이렇게 막 기록도 하고 오늘은 몇 분 참았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참는 게 좋대요. 기분 좋대요. 나 그 기분 알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참는 어, 기분. 아, 네. 어떤데 기분이? 좋아? 참고 한 번에 쑥 나오면 기분 좋아요. 뭐가 수족관 작업다 팍 이게 틀듯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깔끔하게 그렇게 싹 나오기 때문에가 기분이 좋은 거냐, 아니면 그 참는 거 자체를 때문에. 즐기는 거냐. 내 친구는 참는 거 자체를. 네. 본인은? 아, 그러면 좀 달라요. 본인은 깔끔하게. 네, 포인트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본인은 네네. 이렇게 하는 거다. 아, 이게 특이해. 정상은 아니야. 근데 이거, 뭐 네. 그런 게 이제 그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사실은 뭐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신체 내에서는 극복을 하려고 엔도르핀이 또 분비가 된다. 그런 걸 억제를 하려고. 어,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똑똑해. 그게 제일 극대화되는 게 사실은 죽기 직전. 어? 이라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기절놀이라든지 그런 가사 상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때 그런 어떤 쾌락 그런 게 있대요. 아, 진짜? 죽기 네. 직전에 쾌락 느껴요? 네. 죽어봤어? 그러니까 생략적으로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게. 아 그래? 고통이 가해지면은 아.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운동으로 치더라도 러너스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야?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뛰면은 처음에 숨 차고 힘들다가 어느 그게 지속이 되면은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힘든 게 잊혀지고. 진짜로? 네. 알았어요? 그런 게 있어? 러너사이? 아, 저도 주소 들은 거라 가지고. 야, 똑똑해. 그럼 네이버 검색해서 달라. 자세한 건 네이버 검색해서 물리학과는 달라. 보시고 근데 어쩌다가 러너사이까지 갔는데 이건 다르네요. 그냥 도둑이죠? 네.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근데 네. 이거 심하네. 가게 젓가락은 나도 한번 가져가 봤는데. 왜요? 그 가게를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남자한테 차였어요? 어떻게 알았지? 한두 개가 아닐걸 가게가? 어느 가게였어요 그 가게? 아니야 이자카야 일본 이자카야였는데 나무 젓가락이었어. 어디 가게? 일본 이자카야 어디 어느 가게? 어느 점? 신림에 있는 신림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잊고 싶지 않다면서요? 사귀다가 헤어진 거예요? 아니면 고백했는데 차인 거예요?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그래서 그 젓가락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냥 네.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고의 간직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집에? 그 왜 간직해 근데? 안 좋은 기억인데? 그리고 주인 아저씨한테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가져왔다고? 제가 가져가도 되냐고. 아 가져 말하고 가져간 거잖아 그거.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말했어요. 선 가져감 후 통보. 근데 사실 그런 거가 또 다른 문제라서 이거는 말도 안 하고 전혀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 여자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너의 추억을 다 간직하기 위해서. 근데 뭐지? 제 친구가 생리도벽이 있는데 네. 이거 생리도벽이라고 말하면은 잡혀도 풀려나요. 아 그래요? 응. 가는 무슨 되게 유명한 우리 재기 형한테 말하면 돼요 그러면. 재기 형 남성연대 네. 대표. 1억 모금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화려하시던데. 생리도벽은 그냥 도벽이랑 뭐가 돼요? 달라? 그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아니 진짜로 생리도벽이라고 하면은 풀려나요? 풀려나진 않겠지. 풀려 나 봤으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이런 거. 이상한 건 있는데 이런 건 없어요. 더 이상한 건 있는데 네. 아니 근데 그럼 풀려나는 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쳐서 말을 해요? 왜냐면은 제 친구가 그 거기서 일했어요 마트에서.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요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친구들 걸 훔쳐요. 근데 친구 같네요. 네. 네? 네. 아무튼 네. 근데 네. 근데 제 친구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훔치는 걸 관찰하는 그런 조가 있대요. 네네. 근데 그래서 뭐 보는데 생리도벽이라고 하면은 훈련한대요. 그건 그 마트에서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것도 훔친 거기 때문에. 기사도 한번 났었는데. 아니야 내가 보기. 근데 생리도벽은 그 심리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냥 훔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뭐 막 무아지게 그러니까 빠져서 그냥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야? 아프고 짜증나고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그걸 푸는 쾌락의 방법이 이제 도벽이라는 거죠. 남의 거 훔쳐서? 네. 저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생리를 하게 되면은 한 가지씩 약간 뭘 스트레스 해소할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야한 거 봐요. 그걸 항상 그렇잖아요. 아니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가끔. 그거를 종류가 있잖아요 또. 그 인도 좋아한대요. 응. 인도? 네. 흑인은 과하고. 아니 왜냐면은 흑인은 너무 과하고. 황인은 재미없어? 황인은 사이즈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사이즈 생각하고 남의 사이즈 생각하라고. 그리고 딴 나라 섬나라 거는 너무 배너하고 대머리고 그리고 섬나라는 남자 인물들이 너무 비슷비슷한 그 남자가 또 나오고 아 그러니까 여자 시청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거는 차라리 설득력 있네요. 그거 맞는 말. 아니, 그래서 네. 강추 인도. 인도 거 어떻게 구해? 인도 강추 방송 또 그런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런 거 구할 수 있는 뭐 인도 사랑 이런 카페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마. 인도 문화를 좋아하는 거랄 때 가입해봤더니 동영상 공유고. 아 그럼 인도는 뭐가 다른데? 사이즈가 다르대잖아요. 일단은 남자 인물이 괜찮아요? 네. 인물도 괜찮고 좋아요. 100점 만점에 85점은 줄 수 있어요. 90점은 85점. 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대단한데? 네. 인도 걸 진짜. 여러분의 여자친구도 이상해. 뭔가 이상한 어디가 있을 수 정상 있어. 정상 아니야. 아니 근데 저도 가끔 해요. 요새는 못 가겠더라고요. 다 봐서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럼 막 인도말로 나오고 자막도 나오나? 아니요 자막은 안 나오고. 자막은 안 나오고? 자막이 뭐가 필요해요? 인도말이라 봤자 어차피 신음일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왜요? 에이 모르겠어. 그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영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보통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 한국이나 막 이런 데 일단 제가 알아들 순 없어요. 좀 소프트하게 가면은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막 이렇게 뭐 바르잖아. 거기 뭐 카레 바르고 막 그러지. 그런 거 없어? 뭘 발라요? 안 발라? 그런가 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으면 다 이상하게 되는군요. 왜냐면 가운데에서 가운데가 이상하니까 이상한 걸 맞춰가야죠. 아 도벽보다는 야한 거 보는 게 훨씬 더 건전해요. 아 그건 맞아. 그건 맞네. 남한테 피해 안 주니까. 아 맞아. 아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럽게 다시 한번 말하세요. 인도가 짱이에요. 나중에 인도하고 여행 한번 가시겠네. 네. 인도 대사관에서 한번 연락 주세요. 홍보대사 김일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신 처리해야죠. 이거 좀 심한 게 자기도 못 믿잖아. 자기도 못 믿어가지고 지갑 돈 세고 있다잖아. 맞아.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는 거죠. 없어지면 여자친구 의심하게 되고 정상적인 연애 생활이 불가능할 텐데. 엄청 이쁜데 여자친구 도벽이면 어떡해요? 못 사귀지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못 사귀. 어딜 데리고 나가? 모름칠 줄 알고.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훔칠 게 없게. 그럼 되겠네요. 아니 내 거 말고 어디든 가면 어쨌든 남의 것도 훔칠 거 아니야. 쌩까고 가죠. 막 나중에는 면도칼 들고 소매치기 하는 거 아니야? 지하철에서? 나 지금 보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아 이건 진짜 그러니까 망 좀 봐줘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 남자랑 있을 때만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지. 근데 병이에요 병. 이거 한번 경찰서 가야 돼요. 크게 한번 대어야 돼.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작은 거 조금씩 훔친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재밌잖아 하고 웃는 데잖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저는 훔치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릴 때 동네 형이 슈퍼에서 블랙조 아세요? 알지. 네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블랙조라는 초코바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거. 그걸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몇 번을 계속 훔쳤었던 거예요. 그 형이 아저씨가 벼르고 벼르겠다 이놈은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부른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 형이 막 경찰한테 막 혼나고 막 이런 걸 보니까는 완전 어렸을 때 초멘붕이어가지고 저는 막 훔치고 그러면 진짜 간 떨려서 막 미치겠더라고요. 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뭐요? 혼나고? 혼냈지 너도 어렸을 때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몽뚱이로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그때 좀 다른 분이었어요. 아니에요. 유치원 때는 사람도 다 왔어요. 아, 어떤 기억? 어떤 기억인데? 그 언니가 저를 시켜가지고 아 시켜서? 아이스크림 두 개를 훔쳐오라는 거예요. 어떤 언니가? 근데 제가 유치원 때였어요. 친언니가? 아니요. 동네 언니가. 동네 언니가? 네, 일진 언니가. 아니, 어렸으니까. 그 언니는 초등학생 언니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그 두근거림이 아직도 생각을 나요. 그게 나요. 그리워요, 그래서? 아니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안 보고 어떻게 훔칠까, 막 이런 거? 이런 느낌으로. 네. 결국 훔쳤어요? 네, 훔쳤어요. 근데 걸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혼났죠. 그리고 부모님 모셔와오라 그래서 부모님 모셔왔어요. 부모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 거 되게 인상 깊게 남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엄청 인상 깊게 남죠. 뭐라고 하셨어요? 혼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꾸로 네. 매달려서 버기장을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때는 확실히 지금 네 아무튼 몇 년 전에 일부님은 아니었던 걸로. 네. 어렸을 때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사람은 성인 아니야. 그 여자친구 버기장 때리세요? 아 진짜 심하다. 그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있던 게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거? 도벽 아니면은? 도벽으로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말했잖아요. 화장품 네. 걔는 화장품을 되게 잘 가져갔거든요. 친구들 거? 네.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걔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왔었는데 저금통을 훔쳐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엄마랑 같이 돈을 모았던 저금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졌으니까 니가 한 거냐 해서 아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져간 거였더라고요. 심해요? 그런 사람 연예인들 중에도 많잖아. 얼마 전에 현금 훔쳐가지고 외국 연예인 우리나라 연예인 있었어. 누구더라? 누구 있는데? 우리 뭐 대표적으로 우리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은 좀 크게 놀았지. 그리고 나갔잖아. 대상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저 드라마에서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무슨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잣집에 뭐 이렇게 과일 이런 걸 갖다가 그쪽 엄마가 이렇게 싸가지 앞에서 내쫓았어. 또 얘가 나올 때 그 집 진주 반지 같은 걸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막 버리고. TV에도 막 나와요 그런 거. 많이 나오지. 문제야 왜 남의 걸 건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걸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 경찰서 가야 그러니까 경찰서를 그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끼리 재밌잖아. 자진 신고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훔칠 때 딱 잡았다 이놈 이러면서 싸. 딱 편집해서 여기 도둑이에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헤어져야지 그럼.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다 생기게. 헤어지 작정으로 해야지. 어차피 그 상태로 어떻게 오래 사겨. 자진 신고하는 게 아니 핸드폰 같은 걸로 찍는 거야 몰래. 맞네. 야 지금 훔치는 장면을 그리고 보여주는 거지. 네가 훔칠 때 이런다. 그 뭐야. 그래서요? 네가 훔칠 때 이런다 이게 뭐야. 아 보여주면 충격받던데. 왜 충격받아요? 아 제 친구가 저 코 네. 고는 거 아니 그거 코 고는 거고 너 좀 심해 코 고는 게.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우리 그 예전에 우리 아니 잠깐만 예전에 우리 아니 롤러아 때인가? 그때 언제 한번 낮에 잠깐 여기서 밤새 자고 아, 밤새 아니 예전에 우리 밤새 롤러아 밤새 뭐지? 집으로
하고 나서 네. 숙소에서 잔 적 있어요. 숙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많았어. 내가 자는데 코를 너무 고는 거야. 깜짝 놀랐어. 나야? 어, 너. 진짜? 어. 내 그... 엄청 고라. 근데 맞는 거 같죠, 지금? 부정 못 하겠죠? 제가 들었는데. 엄청 고랐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충격 먹죠? 그렇다고 그 뒤로 코 안 고라요? 못 고치죠. 안 고쳐. 충격만 먹어요? 어쩔 수 없어. 아무튼 주작이었으면 좋겠고 정신 차리시고 길게 만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네요. 저도.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 또 이런 거. 네. 그래서 진짜 연애를 해보고 친구들 연애 얘기를 막 들어주다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만나기 힘들고 제일 만나고 싶은 게 평범한 사람이야 그냥. 맞아요. 뭐가 더 잘나고 플러스가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마이너스가 없는 사람. 뭐 하나도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평범한 사람 만나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또 여자 친구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차라리 다행이다. 깜짝 놀랐어. 도벽보다 오타쿠가 낫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피해 안 주잖아.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귀여워. 맞아. 귀여워. 네. 이런 거 안 되나? 딱 이 진지하게 네. 딱 분위기 잡고 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가서 딱 막 레스토랑 비싼 데 가가지고 이제 그만 훔쳐. 내 마음 훔친 걸로 됐잖아. 막 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막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막 싸대기 달리는 거 아니야? 경찰 신고하겠죠 그러면? 결혼해본 적 있어요? 없어. 그런 거 왜 해? 아... 오그라들어서 못하지. 나도 머릿속에 이 생각했거든요. 진짜? 대박! 역시 우리는 통해. 로맨티스트야. 그럼 우리 로맨티스트지. 대도. 이런 게 있어야 돼. 나도 여기 회사 들어오면서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졌어요. 왜요? 옆에 너무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저런 사람들 만나. 아이, 이해가죠? 이해가지. 여러분도 이해가시죠? 오빠들은 멋있어야 되게. 하루 종일 나를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지. 그렇죠. 엄청난 축복이야. 복 받은 줄 알아라. 네. 강쾌의 자축보축. 자, 다음 사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재밌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두 달 정도 사귄 여자친구네 집을 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저보고 자기 방에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집에 옷방과 본인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방 청소를 안 해놓은 건지 속옷이 두세 벌 정도 널브러져 있길래 살짝 점점 구경도 하고 다우니 향 같은 냄새도 나더라고요. 이거 다우니 알바네. 아직 새 것 같았어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 놓으려고 속옷을 접으려 하는데 브레이저를 접을 줄 알아요? 접을 줄을 몰라서 어떻게 접지라고 하면서 끙끙대고 있을 때 방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옷 안에 브라를 숨겼어요. 그냥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할 걸 너무 당황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 도저히 이걸 꺼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애교 섞인 목소리로 헤헤 니 브라 여기 있성 이럴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흔한 속옷도 아닌 것 같고 눈에 띄는 물방울무늬라서 여자친구도 분명 없어진 걸 금방 눈치챌 거예요. 어쩌죠? 이제 와서 설명하면 믿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쿨게이 전문 사연이네요. 근데 이거 뭐 그냥 다우니 향이 뭐예요? 섬유연제 같은 거. 캐리향? 아, 뿌리는 거 빨래할 때 나갔는데 페브리제 그런 거 같은 거? 그런 거 냄새를 맡아봤다는 얘기네? 그렇죠. 구경도 하고 구경할 게 뭐 있다고. 냄새 왜 맡아봐? 한 번도 안 맡아봤어요? 네. 맡아봐도 이런 맡아봤어요? 거? 맡아봤어요? 아, 내 건 안 맡아보죠. 그럼 누구 걸? 아니, 안 맡아봤어요. 아니, 그럼 왜 맡아봐? 이상해, 얘 특이하다 되게.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거 냄새를 맡아요? 아, 그러면 피시 몇 컵인지부터 확인해야 되나? 아니, 그렇잖아요. 껍데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내용물이죠, 여러분. 와, 이거 사람이 근데 당황하면 이렇게 되나? 아,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하나 변태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냄새 누가 걸려봐요. 그렇게 던지고 이렇지 안에 넣을 생각은 나는 안 할 거야. 평소에 이런 나 보지.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만화를 봤거나 한 거겠죠. 이런 만화 보신 적 있죠? 아, 만화는 취급 안 해요. 왜요? 야한 만화는 취급 안 하는데. 아, 그럼 야한 거는 반드시 동영상으로 보고. 현실감이 없으니까. 만화는 만화대로. 만화는 순정 만화만 봐요. 아니면은 막 약간 좀 무협물 이런 거. 장르 구분이 확실하시네. 쓰레기다 쓰레기. 쓰레기요? 아니. 와, 이거를
물방울문이 그냥 완전 질문을 바꿔서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본인이 평소에 아끼는 속옷 있어요? 여자들 보통 있어요. 없으세요? 저는 좋아하는 속옷? 아, 저는 네, 똑같은 색깔로 7개 사서 그냥 있는데 다 흰색이 검은색 되고. 아, 같은 속옷 7개를 샀다고? 응? 그거 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개가 있어요, 나는 그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6개야. 네? 왜 6개지? 하나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 여자처럼. 어. 그런 걱정은 안 해요. 아, 사라졌다고 쳐봐. 남자친구가 집에 왔다 갔는데 속옷이 하나 없어졌어. 그 어떨 것 같아요? 가정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뭐 왔다 갔다라는 것도 빼고 평소에 없어졌어. 아끼는 속옷이 있는데 그 속옷이 사라졌다. 그때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 계속 막 신경이 쓰이거나 막 굳이 찾아보려 할까? 아니면 그냥 응? 없어졌는데 그러고 말까? 솔직히 여자는 눈치가 빠르거든요. 네. 가져갔는지 알 거예요. 남자친구가? 네. 그리고 좀 귀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 남자애가 저는 이거에 대한 정답을 알아요. 정답이 뭔데? 남자의 정답? 어, 어떻게 남자애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입어야 되나? 어떻게 정답! 아니지! 새 속옷을 사가면 돼. 네 사이즈 알려고 가져갔어. 그럼 되잖아요. 어? 센스 좋은데? 응! 근데, 좋은데? 근데 속옷 선물 되게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 그래요? 호불호가 갈려요. 그게. 아, 나 옛날에 남자친구 속옷 괜찮은데? 남자친구 그 속옷 선물할 때 그 팬티 훔쳤어요? 팬티 선물해줬거든요. 그래서 훔쳤어요? 아니 아니야. 그럼 사이즈 냄새 알아보고? 맡았어요? 아니 딱 보면, 아니 사이즈 건 딱 보면 알아? 어 사이즈 알려 사이즈를 물어보고 네 중요한 부위에다가 제 이름 이니셜을 넣었어요. 그게 예스라는 곳에서 이니셜을 새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가에서 젓가락 훔쳤어요? 아니, 동일인입니까?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 와 이거 좀.. 와..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다. 걔 이니셜 하트 내 이니셜. 어. 남자친구가 그거 아마 앞뒤 바꿔 입었을 거예요. 그런가?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아 근데 아까 그 대답은 되게 센스 있었어요. 그 사이즈 알려고 가져왔다 이거는. 괜찮긴 하네요. 괜찮네. 그거는. 근데 그 호불호가 갈린다는 게 속옷 선물이 일종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선을 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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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근데 그건 실제 선은 넘어요. 아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지금도 헛개는. 지금도 보면은 자기 집에 놀러 갈 정도고 자기 속옷만 널브러인데 거기 가 있으라고 할 정도면 되게 이미 끝난 사이인데. 뭐가 끝나요? 어 관계 정리가. 어느 정도 더 이상 파고들 것이 없. 심적으로 같이 인도 영상을 봐도 뭐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괜찮은 크게 사이가 벌어지지 아 그렇지 그렇지 정이 네. 좋아 네. 아, 그런 사이인데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속옷 선물했을 때 그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걸요. 해보셨어요 선물? 아니요, 기분 나빠하더라고 제 친구가. 아닌데 기분 나쁘대. 자기는 그런 걸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반대로 빗돌은 그런 여자친구한테 여자 속옷 선물해준 적 있어요? 전 선물은 안 해봤어요. 아, 나도 좋아하는데. 나도 안 해봤어. 이쁜 거 선물해주면 좋아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어. 저는 뭐 그러니까 꼭 이걸 못하겠다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뭐 굳이 안 했던 거고. 그거 해줄 바에 해도 상관없고 뭐. 안 해도 그만이고. 나도. 속옷 선물해줄 때 1번 속옷 선물을 해주세요. 1번? 왜냐면은 1번 속옷은 한 컵 넣 크게 칠수가 돼요. 만약에 네. 제 내가 A라도 B로 하면 된다고? 그럼 정원 언니가 B예요 막 이렇게 말해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에이. 어차피 내 거 아는데.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1번 속옷이 이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쁘다는 측면에서는 있어도 선물을 왜냐면 어차피 사이즈를 알고 선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선물하면 바꿔 입어요. 그런가? 보통 그러더라고요. 바꿔 입는다고? 네. 이렇게 잘 디자인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아니 뭐 아, 선물하는 친구도 선물 받은 친구도 있으니까 주변에 바꿔 입는다는 게 그 다시 바꾼다고? 아까 매장 가, 그 매장 가가지고 왜? 이거 받았는데 아까 아니,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으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 디자인 그래? 네 모르겠어요. 속옷 선물은 한 번도 안 받아봐서 그럴 것 같아요. 받으면은 남자친구가 띠로리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은 해봤을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이런 거 선물했으면 좋겠다 받고 싶어? 바꾸는 싶어? 있으면? 아 받으면 좋죠. 저도 이니셜 새겨서 주세요. 어떤 식으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너 이니셜 하트 내 이니셜. 아니 왜? 이상한 판타지가 있네. 애가 이상하니까 판타지도 이상하죠. 아, 그러니까 물론 아름다운 건데 네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괜히 붕신이 아니에요. 근데 뭐 선물 자체는 요새는 뭐 장미꽃처럼 해가지고 속옷을 이제 이렇게 포장 자체를 꽃으로 해요. 실제 장미꽃 이렇게 놓고 예쁘겠다. 예를 들어서 그 빨간 속옷 그런 걸 갖다가 장미꽃 모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트도 있고. 되게 잘 알아요. 아, 잘 알죠 그런 거. 나도 거잖아요. 몰랐는데. 난 모르는데. 나도 몰랐어. 처음 듣는데. 네,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때도 막 이거저거 상품 엄청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중에 속옷도 있어요. 로즈데이 때도. 아, 그러니까 그 로즈데이 때 장미 대신에 네. 팬티를 장미 모양으로 해서 준다고? 네네네. 난 막 지하철에서 파는 진짜로? 9,900원 이런 거 사는데. 아, 괜찮긴 하겠네. 귀엽긴 하겠네. 그런 거는 뭐 과하지 않아. 근데 뭐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괜찮은데 뭐 네. 오래 사귄 연인이나 이 정도면은. 귀엽긴 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완전 황당할 정도로 이런 거에서 정색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는 그거는 주의를 하신 거 있고 농담사만 물어보세요. 그냥 많이 연예인 여자 속옷 선물을 할 때는 인터넷에서 사요? 아니면 가서 사요? 둘 다죠. 보통 가서 사는 게 사실은 나아요. 가서? 왜냐면 조언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민망해서 그렇지. 속옷 가게를 들어가야 돼? 네. 여자 속옷 좀 뭐 전문 좀. 네. 요새는 그런 거 많잖아요. 별로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저만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그러지 않아요? 호갱인데. 아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겠지. 한번 앞으로 의향이. 아 그럼요. 네. 이니셜은 안 새길 거예요. 이니셜은 아닌 것 같아요. 귀여운데. 네. 아니야 그것도 알파벳 하나당 500원이나 들어요. 아 그럼 9,900원짜린데 아니에요. 선물할 땐 좀 좋은 거 선물했어요. 빨간색으로. 그걸 입어요? 모르죠 입었는지는. 왜요? 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알 것 같은데. 왜 눈동자 흔들려요? 알 수 있지 않나? 방금 침 쏠 뻔했어요. 방금 폭발 뻔했어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텐데. 선물을 했으면 이 사람이 이 선물을 유용하게 그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잖아요. 의도치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럼 확인도 못할 정도로 그냥 바로? 그럴 새도 없었어? 겹쳐서 후다닥. 확인을 못 해봤어요. 확인을 못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다음에는 그렇죠, 다음 그렇죠. 선물할 때 꼭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확인하시는 걸로. 네. 네. 잘 보세요. 이니셜 이렇게 칼로 뜯어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내 친구가 여자친구를 새로 만나는데 여자친구가 이니셜 생긴 속옷을 선물해줬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밀분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친구에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별로예요? 이니셜 생긴 거요? 네. 뭔가. 아 뭔가 좀 그래요, 그냥. 보편적인 건 아닌데 좋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커플 속옷 이런 거면 귀여울 텐데 속옷에 이니셜이 새긴다는 거 뭔가 너무 뭐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뭐야? 약간 뭔가 느낌이 좀 그래 난 그래. 아니 뭐 바람 방지도 할 수 있고. 바람 뭐 어떻게 방지해요? 아니 바람 방지? 뭐 벗겨봤는데 이거 이니셜 누구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니 그거를 입고 그런 바람필 장소 가겠어요 누가? 아 그런가? 야 그걸 입고 그런 상황까지 간 자체가 문제지. 그거 보고 거기서 어? 다른 여자 사귀냐 이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그 상황이 됐다는 게 문제지. 그런 걸로 감시하고 싶어요? 막 강제로 문신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열쇠 차고 막 자물쇠 채우고.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냥 방 안에 가둬서 문 잠가버리고 싶고 나만 보고 싶은 남자는 있었어요. 사육하고 그렇게 완전한 사육. 한국판 미저리 막 이런 거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생각만 아 그러니까 느낌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좋아했었다. 되게 물론, 많았네 그런 사람이. 물론 근데 사귀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아까 젓가락? 아니 달라요. 다 달라. 많아 경험이. 왜냐면은 아픔이 많아. 좋아하는 사람 많았으니까. 맞아. 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좋아하는 분한테 뭘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좋아하는 분한테 뭐 가두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니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이 자리 없는 사람이겠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죠? 좋아하는 거 아니랍니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사랑하는 건가요 그럼? 좋아하는 거 아니래요. 진영 아니래요?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쿨게이 형 아니래요? 쿨게이 오빠는? 쿨게이는? 일주일만 사귀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왜요? 그것도 뭐야. 왜냐면은 쿨게이 오빠는 남자친구로 두기에는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쿨게이와 한 2주만 같이 지내보면은 그 어떤 여자도 이 남자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쿨게이 오빠는 다소곳하고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굉장히 자세히 캐셨네요. 연구했어? 쿨게이를? 뭐 그냥 같이 느낌상? 느낌상? 지내보니까
아 같이 요 며칠 지냈어요? 아 그럼 빗돌은? 요 며칠 회사 안 나오셨었잖아요. 아 네 수술한다고. 네. 그럼 한 명씩 빗돌은? 빗돌 오빠는 네. 제가 원하는 여자 봤을 때 어디 어떤 여자를 만났죠? 지금 여자친구하고 천생연분이에요. 아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막연히. 막연히 없다고 치고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쿨게이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다고 무조건 했잖아요. 연하여야 돼요. 왜요? 왜냐면 오빠는 약간 나도 이렇게 나도 그런 것 같아. 가르치려는 스타일이. 돌 짚고 보소. 말 됐네요. 연상은 나기도 딱히 안 어울릴 것 같아 빗돌이랑은. 또 그래서 자기 말을 좀 들어주고 거기에 살짝 좀 애교 있는 여자? 맞아. 그런 스타일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려 지금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되게 잘 어울려요. 당근. 당근 오빠는 어떻게? 일단 깔창부터 좀 깔고. 남자친구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있어. 엄청 궁금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데 스타일? 그려지지 않아요. 막연히 봤을 때. 친구 같은 여자친구? 티격태격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는 그니까 진한 그런 너 사랑해 죽을 것 같아 이런 것보다는 지금 스킨십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분 친구 같은 여자친구 편한 사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툭툭 하면서도 챙겨줄 거다 친데레잖아요? 재밌네 강퀴는 우리 하나씩 해보죠 이야기 나온 김에 강퀴 오빠는 네. 아 근데 그 오빠는 그냥 치마 입으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인드라. 근데 강키 오빠가 얼굴을 따지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 얼굴 따져. 아니 근데 20몇 년을 안 만났으니까 따지지.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지금 여자친구 아니에요. 왜요? 지금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야, 솔직히 남자 중에 이왕 얼굴을 안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얼굴만 보는 사람은 없지. 있을 수도 있지. 네. 얼굴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얼굴만 보진 않아요. 얼굴도 볼 수는 있어도 저도 외모 보면. 엄청 따지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른 스타일 좋아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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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욕 엄청 많이. 나는 완전 마른. 나는 화준 누나처럼 완전 마른 거. 아니 그거는 그 정도는 에이, 아니어도 사람이 약간 좀 스키니한 스타일 좋아하고 그래? 애교 그래. 좀 있고 연하에.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애교는 가르치면 되고 제가 옛 그걸 가르쳐? 거봐 이름 이런 그 애교를 가르쳐 왜 애교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 진짜 애교를 가르친대 제가 옛날 대학교 때 별명이 사랑의 짝대기였어요 다 이어졌다고? 네 8커플 이상 제가 다 이어졌어요 잘하셨네요 그동안 뭐 했어요 본인은? 너는? 나? 자기 앞가림이나 하지 나는 짝사랑만 주구장창하다가 또 리치왕한테 빠져가지고 아 지금 무침 자사 리치왕 야 오른손만 섞겠다 오른손만 섞어 진짜 봉합이 덜 돼서 아, 미안해 이 자리가 명당이네 아, 괜찮습니다. 아파요 제가 아 괜찮습니다 제가 방송 때 매번 수술했다니까요. 그쪽에서 방송했었는데 이 자리가 명당이네 아 맞네 다음 주에는 쿨게이가 저기 앉는 걸로 어우 진짜 이거 아 괜찮아요 예 어 인드라 인드라 오빠는 귀엽고 가슴이 커야 돼요 왜요? 이거 몸매 엄청 따져. 몸매 엄청 따지거든요. 그리고 인드라 오빠 그 자리에 가면요. 레이싱 걸 사진이 있어요.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어디요? 레이싱 걸. 그걸 따로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은 건 아니고. 카피디보단 낫네. 그 레이싱 걸 이만한 달력이 있어요. 근데 앞면은 달력이고 뒷면은 레이싱 걸 사진인데 그 뒷면을 이렇게 해놔요. 레이싱 걸이야 그거 보다. 받은 거예요. 월드 오브 탱크. 월탱크 모델들 사진 거. 네 그래, 받았는데 그렇게 해놓진 않잖아요. 나도 안 창수도 그렇게 해놓는데 뭐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막 한 장씩 이렇게 뒤집어보면서 이번 달은 너야 막 요 약간 요런 거 있어요 제 옆자리가 인드라 오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좀 옷을 입고 왔을 때 네. 조금이라도 약간 좀 딱 달 딱 붙는 옷을 입고 오면은 오 오늘 일본 스타일 좋아 막 이래 아니, 일본 스타일 좋아가 아니라 일본 스타일 좋아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야 그게 민드라 오빠는 부장님 보스야 민드라 오빠는 몸매가 좀 좋고 그 키가 좀 작고 귀여우면서 글래머해야 돼요 육덕진 스타일을 좋아한다 아, 귀여운지 몸매 그리고 조곤조곤해야 돼요 이렇게 참하게 그건 약간 오빠 여자친구는 약간 좀 활발할 경향이 있어요 나? 응 왜? 그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왜냐면 오빠가 너무 다운돼 있어서 아닌데? 아니야? 다르지 또
그래? 카멜레온 같은 남자지. 항상 태세 변환하지. 우디르야 우디르. 내 마음을 훔쳐왔으니까. 아이 그럼.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아. 아이 그럼 태세 변환하지 항상. 창수는? 창수 오빠는 좋은 남자예요. 어떤 면에서 그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떤 여자가 어울릴 것 같다. 창수 오빠는 생각보다 눈이 높더라고요. 되게 엘리트한 사람 돛담배 날리는 거 봤는데 2대 2학급은 취급하지도 않아.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돛담배에서 한 분을 만났나 봐요. 근데 네. 그분이 2대생이었대요. 네. 근데 그분이 돼? 이거 말해도 돼? 나한테 물어봐. 네가 말해놓고. 말해도 돼? 말해요 뭐. 나 몰라. 나 그분이 몰라. 말해도 돼요? 좀 모르죠.